있는데, 창문이 있는 집안에,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안 좋나요? 이게 내 운 때가 그 해에 좋냐 안 좋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에는 안 좋은 게 맞아. 그 상문을 타고 난 아이들은 자 작년에 상문이 있었어. 난 올해 애를 가졌어. 그것도 상관없어. 상문은 적어도 한 안 풀면은 한 3년은 머문다 하거든. 근데 그걸 안 풀고 임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나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 자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낳기 전에도 이게 애 낳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엄마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 이렇거나 애가 뭐 탯줄을 감고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탯줄을 그 고리형으로 매듭형으로 해갖고 점점 애가 움직일수록 이게 목이 쫄려오는 그런 매듭이 있거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태어났어. 상문술을 이미 끼고 태어난 거야. 그러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말이 너무 더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케바케야. 그리고 귀 한쪽이 안 들려. 물론 살아가는데 이상은 없지만 손가락 발가락 10개에 말 나름 빠르고 귀 트이고 그런 뭔가 장애가 없는 아이들을 솔직히 그걸 원하잖아 부모님들 너무 당연히. 근데 그 상문술을 풀고 가지 않을 경우에 잉태를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 그걸 풀어도 돼. 상문을 아이가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케바케이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애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안 좋은 운에 어떻게 휘말리거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으로 인해서 뭐 진짜 철공을 간다던가 그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아. 한마디로 사람판 걷듯이 걸어야 되는 사주가 될 수도 있어. 내가 태어난 그 날짜의 사주와 상관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문수가 있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 하면은 애 낳기 차라리 전에 그 상문수를 풀고 가셨으면 나는 아 그건 풀어야 돼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건 풀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